오늘 차량은 알페온 2.4 차량이고 연식이 몇 년식이라 그랬죠? 11년식. 이 차량은 오늘 스로틀에 탄 흡기 R타입 하나, 그리고 지금 중통 무동력 터보 하나, 배기 무동력 터보 하나, 배기 무동력 터보 두 개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아홉 개 장착 완료하고 테스트장 나왔고요.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. 엑셀레이터가 벌써 가볍게 부드럽게 나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죠? 느껴지죠? 사장님은 저 미팅 시간에 말씀하셨던 게 아주 무겁다, 민첩하지 않다, 그거 해결했으면 좋겠고, 뭐 사실 그것만 원했는데 연비까지 좋아지면 금상첨화 아니냐, 요 개념인데, 굳이 세팅값으로 따지면 사장님 한 한 15% 20% 정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차가 가까워지니까 엑셀 떼보세요. 그래도 뒷땡김 없이 계속 밀어줘요. 그죠? 여기 70km 있으니까 제가 한번 떼보라고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1, 2차선으로 계속 한번 가보세요. 지금 나갈 때하고 들어갈 때 차가 더 부드러워져요. RPM은 떨어지고. 기아 변속은 상당히 부드럽게, 변속 충격 없이 스무스하게 바뀌고. 충격이 있더라고요.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. 거의 약해질 거예요. 제가 봤을 땐 지금 잘 먹었어요. 사장님이 반응한 엑셀 반응대로 차가 움직이고 있거든요. 민첩해졌다고 하죠. 엑셀 반응이 즉각 반응이 일어나요. 계속 하십니다. 정리 없어. 끌리는 게 없으니까. 네? 쭉 나가죠, 자연스럽게. 쭉 나가죠, 자연스럽게. 좋아집니다, 다. 티지 타다 이렇게 타서 그런 건 몰라서 듣고였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티지는 좀 가볍게 느꼈었는데, 얘가 좀 무거웠었다라고 느끼셨는데, 벌써 지금 그게 해소가 됐을 거예요. 타면서 더 좋아집니다, 사장님. 지금 평진대 뭐, 한 65km, 거의 70km 달리는데, RPM 뭐 15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, RPM이 떨어져요. 네. 사장님, 저 언덕도 한번 쳐보고 올까요? 계속 지진 가시면 됩니다. 일로 안 가셔도 돼요. 계속 지진 가시면 됩니다. 계속 직진이요. 좌회전 아닙니다. 계속 직진. 저 스타렉스 따라가면 됩니다. 일로 넘어가면은 들어가서 가야죠. 예, 그런 데 있고요. 그리고 저 완전 넘어가면 의정부고. 네. 예, 맞습니다. 넘어가 민락동이죠. 아, 그러세요? 언덕에서 힘쓰는 것도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. 그러네요. 그죠? 그러니까 경쾌해져요. 운전이 편해지고 쫙 밀어주죠. 그거예요. 뭐 엔진 진동 소음 없이 그냥 쭉 밀어주잖아요. 네. 언덕에 지금 엑셀 뗐는데도 계속 밀어주고.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차는 그만큼 좋아져요. 근데 이렇게 오래 타시면 되잖아요. 네? 네. 발이 편해지죠. 네, 맞습니다. 지금 차간 걸 가까워지면 엑셀 뛰시고, 다시 멀어지면 살짝 밟고. 그러니까 엑셀 뛰는 횟수가 많아지면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탄력적이 잘 되니까. 네. 네, 지금 떼는데 계속 가잖아요. 여기 평진대 오르막인데도. 그죠?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민다고요, 이렇게. 여기 넘어가서 저 밑에 내려가서 한 70km, 저 한 5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거든요. 네. 여기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. 속도에 주의하십시오. 아, 형님 운전 되게 부드럽게 잘 하시네요. 지금 한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한번 100% 떼보세요. 뗐죠? 뛰고 가는 거죠. 그럼 지금 저 키로수에서 이제 60km 이상이 올라갈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이 정도 내리막인데 심한 데도 아니잖아요. 지금 이제 벌써 60 가까워졌죠?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. 오히려. 원래 내리막에서 엑셀 떼도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속도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.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런 항속 주행을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아시겠죠? 네. 요 밑에 내려가서 유턴. 여기 신호에서. 저 흰차 뒤에서. 유턴 하시면 차가 좀 없을 거예요. 내가 좀 급하다 생각하고 한번 밟아보세요. 힘쓰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. 어떻게 얼마나 힘을 쓰나. 괜찮죠?
좋네. 그죠? 사장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 정말 이렇게 느껴지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? 부드럽고 이렇게 좀 가볍게 나가는 거. 그럼요. 그러면 분명히 사장님이 체크해보면 연비까지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희 제품들이. 그러니까 영상만 보시고 사실은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. 사실인데 와서 장착해 보시고 운전을 해 보시면 그걸 아세요. 이제 모든 몸으로 느껴야지 그럼. 그럼요. 발끝하고 몸으로. 지금 아이들링 상태 한번 볼게요. 중립이 한번 놔보세요. 그리고 엔진 진동소음 잘 들어보세요. 좋잖아요. 이제 뒤에 가보세요. 원래 뒤에 가면은 드라이버에 가면 좀 떨리죠. 드라이버 가봐. 네. 드라이버에 놔도 진동소음도 되게 좋아져요. 사장님 아까 저 바깥에서 네, 벌써 조용해졌네 했잖아요. 네. 그렇게 바뀌어요. 여기는 이제 오르막이니까 암만 해도 RPM 바뀌, 기아 변속 바뀌는 게 느껴지겠지만 속도 받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. 쭉 밟으시면서. 한때는 이게 변속될 때. 네네. 툭툭 치죠? 그렇죠. 스무스하게 다 바뀐다니까요. 기아 변속도.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셔도 피곤하지가 않게 돼요. 5단으로 차네. 네. 5단으로 올라가신다. 5단으로 올라가고 지금 엑셀 떼보세요. 오르막인데도 저 빨간불이니까 뛰라는 거예요.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. 안 그랬으면 여기까지 밟고 오다 뛰고 했을 텐데 그렇죠. 이렇게 미리 멀리 신호 보고 운전하시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예. 사장님 빠르시네 되게. 사모님은 좀 느껴지세요? 네.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? 네. 원래 그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. 맞아요. 옆에서 타신 분은 옆에서 다 느낀다니까요. 네. 저희는 나름 좋은 일 한다고 애쓰고 있어요. 매연 나와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고객님들, 뭐 그런 님들 매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다 매연 잡아주죠. 얼마나 좋습니까? 아, 그럼요. 사회에 네. 공헌하는 거죠. 그건. 그럼요. 뭐 96% 불합격 받은 차가 우리 거 달고 일주일 동안 운행하시고 갔는데 0% 나왔다니까요. 0%, 96% 불합격 받은 차가. 반응이 되게 빠르죠, 사장님. 이제는 장거리 운전하셔도 피로감이 없을 거예요. 운전이 편해져요, 상당히. 그러니까 내려가요, 그냥. 그러다가 좀 멀어지면 또 살짝 밟고, 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. 뒷차는 잠깐 이거 달기 전에도 고등 때 그냥 그 그냥 후리 쓰고 다니는 거 하는데. 네네. 요것도 혹시 저 주행 모드에 뭐 에코 모드 같은 게 있나요 기능이? 연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? 아무래도 기능 다시하지 있다 보니까. 네. 그냥 그대로 그냥 노멀로 타시면 돼요. 네. 이 벌써 내려가는 게 틀리잖아요, 사장님. 지금 엑셀 뛰었잖아요. 네. 벌써 뛰었잖아요. 네. 이거거든요.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면서 저 밑에 신호가 70km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. 네.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셔서 또 계속 직진. 저희 매장 들어가서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 꽤 온 거예요. 아, 차 좋은데요, 사장님? 원래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TG를 타시다가 이걸 탔더니 좀 무거움을 느꼈던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게 해소가 되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운전할 수 있다는 거 하고. TG 타는 거하고 비슷하네. 아, 이제 되게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잖아요. 사장님. 민첩해졌고. 그럼 사장님 만족하시는 거잖아. 그럼 되는 거예요. 밟았는데 그냥 100km 나가고 그쵸? 계속 직진입니다. 카메라는 없습니다. 먼저 동물 때 지난 차가 다시 돌렸구나. 아 그러셨구나. 혹시라도 새끼, 새끼들 몰라가지고 맞아요. 글로 못 들어오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무마지 않는데 네. 사장님 운전하실 때 만족하시죠? 네, 괜찮네요. 네, 괜찮습니다.
제가 지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하여튼 뭐 믿고 찾아줘서 감사하고 예.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몇 가지를 제시했으니까 예. 그건 또 저희 믿고 하시면 되고요. 나중에 하고 싶을 때 예. 요 정도로 만족하시면 요 정도 타셔도 되고요. 예. 그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